이렐리아. 오공이랑 네. 비슷한 매치업입니다. 오공 대 제이스, 이렐리아 제이스 비슷한 매치업이에요. 널 죽이겠다. 네, 데스트면 안 되고요. 일단 파악은 됐죠. 예. 맵을 가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 마지막 캐드 대기 중 이게 혹시 이게 만약에 리치가 사이면 네. 캐드가 좀 말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네. 뭔가 얻어내야죠. 근데 리치가 좀 앞으로 나와줘야. 그래도. 근데 이게 전멸만 쓰는 상태. 전멸 교환이에요. 그래요. 창 받고 달려드는 네. 비욘드. 이렇게 안전사 교환. 네. 근데 버프. 근데 이러면은 리치가 빵급? 네, 아, 버프가 그렇죠.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네. 빵급 빵급. 마지막에 킬한 사람이 그렇죠. 스턴 점화 콤보. 네. 가자. 나오가 비용. 점화 넣고. 찔찔찔찔. 서포터의 정석과도 같은 롤링이고 네. 노리고 있다가 오히려 자 버프를 헌납 빨리 회복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연계가 아직 네. 못 넘어간 것 같죠? 네. 그래도 잘 끊어줘서 이렇게 전멸이라도 네. 빼긴 뺐고 그렇군요. 네. 뭔지 역전의 노장이 네. 하지만 걔들은 더블 버프 더블 버프 예, 버프 내놓아 그렇지. 버프 내놓아 네. 버프 내놓아 그래서 땡큐. 네. 네. 잡을 생각인가요? 미니언 네. 좀 많은데요. 아직 전멸이 없어서. 네. 잡을 생각에서 아, 직전이거든요. 맞았네요. 삼번 직격검. 쌍검 형 맞췄고요. 아, 네. 쌍검. 아, 네. 이거 스킬이 되게 잘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영원히 나오는 네. 구도라. 아래쪽으로 미르까지 이동하고 있거든요. 자, 붙잡아서 그래서 네. 합류. 네. 안쪽으로 화살. 그다음에. 와, 이거. 하지만 다음 단 붙잡는 순간이 이렐리아거든요. 암담도 화난 쏘고 있고요. 근데 오래 싸웠을 때 3번씩까지 봐야 돼요. 네, 리치! 네, 이렐리아, 이렐리아! 핑퐁 도두가 킬! 문제는 덕담이? 이러면 네. 제이스 잡으면 네. 구두도 좀 용맹하거든요. 덕담이 몰린 건가요? 와! 하나생명! 비장의 암담! 하나생명 교전 능력 뭔가요? 네, 7대 확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탑승이 막 킬을 몰아먹고 있는데 이게 어이구 정글을 둘 다 있습니다. 정글 정글 답답 각계 전투 각각 전투 각각 전투 그지 각계 전투 오 하나 세 명 3정 승인가요? 네 조금 앞장서는 조금 그러면서 미르 역시 나의 왼손 와 미르 미어디 일로 와 묻었네 더블 킬 공부의 호랑이 미드 미르 사일러스를 상처 왔는데요? 그대로 멈춰 미르에서 덕담을 덕시 연기 안 됐어요? 연기가 네, 그래서 비장 한 발도 있고 아 비장 필요 없다. 코앞에다 써버립니다. 탐욕스러운 하나 생명. 위 아래 동. 야, 그 탑에 반태형 궁. 반태형 갈 수 있어 이제. 못 가. 아니야 아직 못 가. 아직 못 가. 아지러 있어. 내가 아지러 막았어. 덕담. 덕담. 예, 아직. 창. 와. 네.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네. 여기서 바이퍼도 왔고요. 쪽으로는 어떻게든 막 난동부리는 리치를 제압해라. 그렇습니다. 진압. 명이 되게 잘 굴렸어요. 이 정도면. 네, 지금이 15분이네요. 딱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또 오, 리치 한 번 더. 아니면 두 명. 일단 토스 명 비중. 아직 미르가 있어요. 미르가 있어요. 확실하게 연계하려고. 와, 세 명이 잡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미르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또. 어이고 여기서 옆으로 잡고 미르가. 오와. 지금 뭐? 나카. 어디로? 아래쪽으로. 또냐? 리치 쪽으로. 정면엔 제이스, 네. 사이너스 근데 이쪽에서 미안해 각각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애쉬 쪽에서 좀 벌어주고 있고 네. 그리고 리치 또 몸부림 쳐봐야죠. 뚫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몸부림 쳐봐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전면! 근데 무조건 안 되었다가 캐드가! 캐드가! 와 쫓다가 싸워 캐드! 약간 리치 레이드를 몇 번 성공하나요? 와 그러게요. 그러게요. 1세트 설계를 잘하는 데 평가지 오! 일단 올려놓고요. 철컵 텔루도 오고 앙크로 맞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까? 마텔 오네요? 마텔 오는데 누가 리치가 살아났습니다. 리치 바로 녹아버렸고요. 또 이렐리아 역으로 파이나요? 480? 이거는 아 이건 예, 예. 이렐리아가 해야 될 역할인데 예, 예, 예. 예. 뭐, 어이고 또 캐드가 섬세하게 물론 기다리고 끝까지 볼까요? 끝까지 볼까요? 타워도 있고요. 이거는 다이나믹스 타워도 너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네. 리치가 조심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미키가 되기도 합니다. 잡아 자, 먹을 생각. 네, 이번에는 와 이거 잡았어. 덕담.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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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요. 이거는 뭐 진짜 진짜 덕담. 네. 신조 덕성계. 네. 태조 덕성계예요. 이거는 진짜.
진짜 거의 와 이렇게 그리고 자이나믹스 뭐 속도 냅니다. 아드 한번 리치 뒤에서 나타났거든요. 이엔즈 잡자. 다이나믹스 조커 난리 났어요. 하나 들려 가자 바이퍼까지. 갈점 최대로 발차기가 기가 막혔네요. 네 구자로입니다. 구자 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요. 순식간에 먹었어요. 명치비였고 이미 먹었어요. 뭔가 어가 안 맞았고요. 이렐리안 끊었고 일단 발차기 그래도 잡는데 리치를 끊었고요. 저건 이렐리안 죽인다. 그리고 이게 사슬이 밀단 됐어. 역시 싸움에 아니 생명 3명이 쩍이네요. 먼저 내려 아지르 멈춰라 이후에 그러면서 아지 멈추고 밀어냈고요. 하나등요 화살적 플레이 화살창이 좀 아프긴 한데요. 와, 이렇게 싸우면 밀어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3-3 교환. 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선방 지금을 저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화살 맞추고 바로 반응하고 같이 반격. 우와 그러면서 잔뜩 얻었어요. 엣지 전연계 오늘 경기력! 네! 요! 왜 이걸 안 잘랐나요? 사일러스 왜 풀었어? 왜 풀었어? 정말 본연의 의미의 강동의 호랑이 미르예요. 그렇구나. 미쳤습니다 경기력이. 네. 그래서 쌍둥이 날리고 넥서스를 깨면서 GG! 네. 서리온 프린스를 직전에 잡았었는데 맞죠. 그런데 하나 생겨.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이만한